저 사단지린 사막에 예. 와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봤거든요. 예, 예. 오늘 아침에 뭘 찍으셨어요? 아침에 일출의 그 여명과 한정상에서 올라온 여명과 그리고 풀 산에 보면은 이렇게 갈대 풀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밤 모레 시간에 자국을 남깁니다. 바람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또 지금 정상에 지금 안 보이시지만 저기에 낙타들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정상에. 그래서 그 낙타와 그 산 모래 능선과 같이 어울려서 또 좋은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바단지린의 그 특징이랄까? 예. 그 어제 보니까 그 곳곳에 예. 호수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호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막 가운데 호수들이 있을까? 예. 담수호가 두 개고 나머지는 염호를 하는데 예. 예. 그래도 염호 주변에 이렇게 또 유목민들도 살고 있고 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예. 그 참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그게 옛날에 다 바다였습니다. 그게 융기하다 보니까 염분이 거기서 이제 있게 됐던 거고요. 예. 다른 그 사막보다도 그런 그 장면이 좀 특이하죠? 아, 그 뭐 예. 다른 사하라 뭐 제가 다녀보고 다 많은 사막을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많은 그 호수가 있는 곳이 없으니까 호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동물이 옆에 물 먹으러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자라게 되고 호수가 그래서 사막 속에 정말 오아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가. 이번 바단지린 사막 출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부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호수의 반영과 사막의 그 샌드 듀온이 호수의 반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사막에 비춰진 아침에 그 여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끗한 라인 이 전 세계에 많은 사막이 있지만 이렇게 라인이 훼손되지 않고 오염 정말 그 칼능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능선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이 바단지린 사막밖에 없거든요. 예. 그 차량이 질주할 때 예. 그 참 스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넘나드는 거예요. 모래 운동을. 예. 빠르게 갔는데 예. 저는 왜 이렇게 빠르게 갈까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예. 그게 적절하게 속도를 내지 않으면은 예. 모래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파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적절하게 속도도 내고 이렇게 원심력을 역에서 꺾어서 돌아서 올라가고 아주 보이나. 예술적이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아주 멋있었어요. 예, 예. 뭐 처음에 오면은 막 특히 여성분 작가들은 막 놀래가지고 막 뭐 모래 언덕을 치고 하늘로 올라가갔다가 다시 내려 꼽히고 이러니까 놀랬는데 그 몇 번 경험하면 더 급경사적인데 그런 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그게 이제 바퀴에 바람을 빼가지고 적절하게 맞춰서 바퀴가 모래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전혀 위험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 위험은 없는데 정말 다른 데서는 경험 못하는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황정현 전무님 덕택에 네. 아주 흥미로운 사막 출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들 만족해 하시는 게 저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